돌아오기 힘드셨던 소행님과 세상님을 제가 두 분 다 모셨습니다. 얘기를 해요, 얘기를. 자기 분량 뽑아 먹어야죠. 아, 적응한데. 티 나나, 나 오늘 머리도 하고. 머리 했어, 이뻐, 이뻐. 비비도 발랐어. 이뻐, 이뻐. 요즘에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 투자 수익률만 보고 투자를 해놓고, 추구 전략을 안 세워요? 추구 전략? 네. 네. 팔고 빠질 걸 안 생각하지 않으면 언제나 투자금 묶이게 되죠. 그렇죠. 추구 전략이라면은 세상님이 보시기에, 소행님이 보시기에 추구 전략은 어떤, 너무 뭐 형이상학적으로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쉽게 한번 해봅시다. 자, 월세를 받아. 네, 월세를 받는 수익만 볼 게 아니라 요즘에는 뭐 빌라 같은 경우에 가격이 상승할 때는 같이 상승해주니까 상관이 없는데 가격이 하락할 때는 어차피 감가될 수밖에 없거든요. 1년 내내에서 300만 원, 400만 원 월 수익 걷어봐야 예, 팔 때 1000만 원 깎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거까지 생각하고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추구 전략이라는 게 이제 나중에 팔 걸 대비하자. 물론이죠. 이제 예. 결론은 뭐 처음부터 싸게 사자는 얘기네. 예, 맞아요. 그렇죠.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 예. 문제는 어떤 게 싼 가격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인장을 통해서 인장을 하셔야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경매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결론은 항상 임장이에요. 임장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제일 그렇죠. 중요해요. 맞습니다. 남들이 얼마에 올렸든 그거 신경 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거 가격이 안 팔릴 건데. 그렇지, 안 팔릴 네. 거죠. 뭐 어차피 네. 안 팔릴 거야, 그거. 네. 그걸 알면서도 하다 보면 투자를 하고 있죠. 그치? 그렇지. 네. 그게 문제인 거죠. 네. 하락기를 겪어본 우리 입장에서는 한 달에 3, 4천씩 떨어지는 거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소행님이나 저나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내리막이었기 때문에 무서운 시장. 자, 눈 뜨고 나면 손해를 보던 시절. 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이 내 거보다 더 싼 게 나왔나? 예, 예. 너무 피말리는 작업이죠. 게다가 요즘에 문의 들어오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그런 거죠. 이게 시중에 있는 것보다 가격이 싼 건 맞아. 금매라고 나한테 이제 사라고 들어온 건 맞는데 예. 문제는 그 가격에 사도 사고는 쉽지만 사도 수익이 안 난다는 거죠. 맞아요. 예. 근데 그걸로 이제 고민 때려. 그 가격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이분들은. 예. 예. 고민 때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수익이 안 나오면 안 사면 그만인 거지. 그리고 본인들도 알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얘가 앞으로 더 빠질 것 같다는 거는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그게 다른 것들은 다 빠지는데 왜 내 물건만 안 빠질 거라 믿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내 물건이 제일 좋은 거거든요. 라는 그 믿음. 근거 없는 믿음. 그러니까 저는 실력이 없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물건만. 저한테 배운 이 두 사람도 실력이 없어요. 저희도 안 해요. 일반 경매, 하자 없는 일반 경매 물건을 싸게 낮춰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매는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하죠. 해봤으니까. 그리고 여태까지 수익 내면서 잘 해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대학교 4학년인데 재테크 조언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 현재 대학교 4학년이시면 뭘 해야 되죠? 일단 취직부터. 네. 그러니까 종잣돈을 모으셔야 되는데 경매라는 게 항상 고정적인 수익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고정적으로 수익 들어오는 걸 만들어 놓고서 진행하셔야죠. 또박이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뭐요? 방금 채팅에 올라왔어 또박이님이. 연애해야죠. 아 그치. 중요한 얘기네. 이걸 해야 돼, 연애를. 아 그건 맞아요. 돈만 벌다 보면 그치. 저처럼 이렇게. 에어리님 말씀하시네. 소액쌤도 연애하세요라고.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소행님이 그래도 은근 은근 뭐 은근 아무 알게 모르게 아무것도 안 해요. 소행님이 지금 명도를 도와준 건 몇 건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실전 팀 멤버들 낮춰받은 거 명도 코치 해주잖아. 네. 몇 건이나 한 것 같아요? 100건 이상 안 될까? 100건이 훨씬 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예. 2012년부터 계속 도와준 한 100건 한 것 같아. 본인 건은 몇 건이나 한 거야? 저도 서른 것까지 세다가 말았는데 뭐 기억에 남는 명도가 있다면 최근에 명도 코칭해주는 분 중에 누군가가 그 낮춰받은 집에 가봤더니 거기 점유자가 교도소에가 있대. 어 맞아요. 그런 경우 어떻게 돼? 그런 경우도 혹시 해본 적 없어요? 예전 100건 중에? 있죠. 있었구나. 야 교도소 인도 개발. 뭐 최근은 아닌데 한 2년 전 사건인데 네, 교도소에 있었다? 네. 루트는 그래요. 네. 네, 세입자가 아니라 소유자였고요. 네, 명도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연락이 되는 분과 이제 연락을 했더니 그분 와이프하고 연락을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와이프한테 집을 인도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왜? 이혼을 했으니까. 아, 이혼을 했으니까. 네, 이혼을 해서 그거를 이제 와이프한테 남편한테 가서
합의서에 도장 찍고 갖고 오면 내가 이사비를 주겠다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 여자 이분이 그 사모님이 이 사모님이 네. 네. 면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면회를 네. 가기 싫다. 그래서 열쇠는 갖고 있다길래 집은 다 구경을 했고요. 그 열쇠로 그랬더니 집안에 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짐이 없어? 네. 이미 싹 빼버린 거죠. 그래서 아 이거 이렇게 진행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제가 듣고 그때서부터 디렉션 나가는 게 다르게 나가는 거죠. 아 그러면 굳이 면회 가거나 이럴 필요가 없지. 그쵸. 법적 진행으로 바로 인도받을 수 있겠구나 싶어갖고 예, 법적 진행을 진행했었고 예, 강제집행 신청하고 예, 계고까지 한 후에 계고하니까 짐이 없잖아요. 명도할 대상자도 없고 뭐 집행관한테 질문, 열어본 거예요. 네, 그래서 집행관한테 짐도 없는 데다가 명도 대상자도 없다라는 형식으로 해서 바로 인도받았다. 아, 네. 아니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점유 명도 대상자가 인도면허 대상자가 교도소에 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송달이나 이런 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 본인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간다. 네, 그게 집으로. 핵심이네. 네, 네. 아. 그리고 집으로 가니까 안 받잖아요. 교도소에 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고 집행관한테 사정 이야기를 해서 첫 번째 그 송달 후에 바로 발송 송달 처리를 하겠고. 아 예. 네. 네. 그래. 네, 그렇게. 평상시에는 뭐 송달, 재송달, 특수 송달을 맡게 되는데 집행관한테 그 사정을 얘기했다. 네. 이 사람이 사실은 교도소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냥 바로 그냥 공시송달로 처리 끝. 네. 아. 그럼 일을 정직하게 하려면, 자, 송달 장소를 교도소로 보내야 되잖아. 아, 정직하게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주소 보정 명령이 내려왔어야 네. 되는데 그렇지. 일단 주소 보정 보정도 안 나오고요. 안 나오니까. 그렇지 안 나오지. 우리는 법원이 시킨 대로 하잖아요. 그렇지. 우리 의견을 제시하면 안 돼. 그죠. 절대로 뭐 제시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그렇지. 명도 케이스 중에 기억나는 게 있다면 혹시 뭐가 있을까요?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건 북부에 있었던 2층짜리 아파트 분분을 나게 하는 사건이었어요. 누구 사건인지 기억하실 텐데 예, 남편분이 이제 암에 걸려서 예, 남편분이 암에 걸려서 와이프분이 남편분이 이제 치유시키느라고 갔는데 그거 신경 쓰느라고 진행되는 거 몰랐죠. 예, 경매 진행되는 게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낙찰받고 결국은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까지 진행될지 몰랐다라고 이야기가 진행됐는데 뭐 스무스하게 이야기는 진행됐어요. 근데 결국 낙찰받으신 분이 마지막 판에 이제 그분들을 이해한 거고 서로 간에 이제 공감을 하게 된 거죠. 명도하는 날 제가 도와준다고 찾아갔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어머니하고 따님이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딸이 일 처리하고 어머님은 따라온 건데 이제 어머님이 그 낙찰 받으신 분도 좀 지긋하신 나이를 갖고 계신 여성분이신데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공감이 돼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니 한 30분 동안 울고 계시는 거예요. 전 빨리 일 끝내고 가야 되는데. 근데 그때 사건이 아직도 기억에 남고 서로 간에 공감하고 그래서 서로 잘 사시라고 인사하고 그리고 생각했었던 이사비보다 좀 더 얹어서 더 얹어서 챙겨서 드리고 그랬던 사건이 있었던 게 기억에 남고요. 그 사건이 기억에 많이 남네. 그렇죠. 그런 건 항상 막 여운이 찐하게 남죠. 완전 여운이 찐하게 남고요. 명도가 다 끝나고 거의 마지막쯤에선 이제 서로 악수하면서 내보내게 되잖아요. 네. 네. 처음엔 막 기싸움하고 그 기싸움 꺾여지고 법적 진행하다가 서로 간에 이해를 하게 되면 결국 악수를 하면서 내보내게 되는데 이분이 저한테 아, 자기가 앞으로 일어서서 다시 집을 사겠다. 이분이 2년 후에 연락이 오셨어요. 2년 후에? 네, 2년 후에. 자기 경매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남편분이구나. 기억나. 그래서 요 분한테 계속 물건 드리면서 도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끝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 끝도 없죠. 그러니까 얘기는 이제, 그래서 여자 혼자 명도하려면 힘든데 같이 가달라면 남자 수강생 같이 가주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여자 혼자 명도 다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하세요. 더 잘하시고요. 남자 이게 지금 명도로 간다는 게 싸우러 간다는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싸우러 가는 게 아닙니다. 더 잘하시고요. 네. 걱정 말고 그냥 하시면 돼요. 법이 우리 편인데 뭐. 혹시 여자분 혼자 명도한 케이스 중에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저기 정직원. 아니, 정직원? 지혜님. 지혜님은 전화로 명도 그냥 끝났고. 네, 전화로 끝났고. 그것도 잠금 전에 끝났죠. 잠금 전에. 네, 맞습니다. 문득님 같은 경우에도 뭐 못할 것 같잖아요. 외모만 보면. 그렇지. 조용조용하시고. 네. 네. 조용조용하시고. 근데 그분도 월세 받고 명도 끝냈죠. 네. 월세 두 달친 거 세 달친 받고 명도를 끝냈고요. 소풍님 같은 경우에도 아니야. 이 친구는 그냥 공개도 잘할 것 같아서. 명도하고 싶어서 잘 받죠. 요즘 그래요. 요즘.
영도 좀 해보고 싶어서. 네, 그러니까 낙찰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영도 해보고 싶은 거. 영도를 해야 되는데. 그 짜릿한 그 협의 과정을 진행해보고 싶어서 또 낙찰 받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영도 하실 때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전화 주세요. 전화번호를 알고 계신 분만. 그렇지.